집이 폭격을 맞은 데 주저앉아 있습니다. 지붕이 날아간 집도 보이고 아예 절반이 사라진 집도 있습니다. 한쪽에서는 트럭이 옆으로 쓰러져 있는가 하면 나무들도 완전히 꺾여버린 모습이죠. 미국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알라바마주와 미시시피주 등 미국 남부 지방을 토네이도가 강타한 건데 이번 토네이도로 최소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건물도 10여 채가 피해를 입었다는데 아무쪼록 더 큰 피해는 없길 바랍니다.